그렇다면 혹시 멤버들이 엄청 믿음직스러웠던 순간이나 일화는 없나요? 이거 없잖아요 별로. 그냥 옆 멤버의 믿음직한 거 얘기할게요. 그러면 저부터. 슈아가 믿음직스러웠던 순간은 그 라이언 퍼포먼스 했을 때 슈아가 너무 잘했잖아요. 저는 그 리허설을 보고 굉장히 믿음직스러웠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이거 네 맞아요. 네 그러면은 너 차례야. 아, 여러분 여러분 우기의 믿음직. 나 그때 좀 믿음직스러웠어. 데뷔 때 이제 우기 혼자 카메라를 찾았잖아. 아 맞아, 제가 카메라 장인 거든요. 아, 맞아, 맞아. 내가 생각하는 우기 믿을 수 있는 점, 우기가 나 진짜 없으면 아저씨 너무 속상할 것 같아, 슈아야. 나 진짜 지금 좀 슬퍼졌어. 우기의 파워. 뭐 어떤 파워? 무대에서 파워. 한번 보여주세요. 파워. 머리도 해요. 네, 좋아요. 네. 네, 저는 수수 엄마요. 네.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. 뭔가 진짜 모르게 갑자기 감동 주다니까. 예를 들어 막 뒤에서 막 헛다헛다 치고 이렇게 저한테 헛다헛다 치는 거 뭐예요? 아니야? 톡다톡다 톡다톡다 치는 거 너무 진짜 감동적이에요. 그리고 수지원이는 정말 뭐든 그냥 제 얘기해 줄 수 있고, 그리고 진짜 그렇게 잘 들어주고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야. 정말 제 마음속에 1등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민니 언니 소개를 할 건데요. 제가 아주 가끔 물건을 뭐 대기실에 놓고 가거나 뭐야? 그럴 때 뭐야? 그럴 때 항상 민니 언니가 찾아줬어요. 챙겨주고 그런 것들이 믿음직스럽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물건을 가끔 잃어버려도 민니 언니가 찾아주기 때문에 믿음직스럽다.